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 TV 광민아입니다. 고양시 일산의 아파트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백송풍림 3호 아파트입니다. 고양시 아파트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시고요. 시청자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 바로 안순옥 공인중개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순옥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월드 슐레TV의 공인중개사 안순옥입니다. 오늘은 고양시 일산 백석동에 위치한 백송 풍림 3호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백석초와 백석고가 바로 코앞에 있으며 백마학원과도 가까운 학세권에 위치하고요. 백송공원이 바로 인근에 있어서 녹지 공간도 풍부하고 중소형 평수로 대형 단지여서 인기가 많은 아파트라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일산의 위치를 보시겠는데요. 일산에는 이렇게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현재 지나고 있고 대곡소사선이 2023년 상반기에 개통 예정이고요. 예정대로라면 G2X A라인도 2023년 말에 개통 예정입니다. 3호선 마두역과 백석역 사이, 백마역 사이에 이렇게 백송마을이 위치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풍림 3호 아파트가 이 백송마을 초입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마두역에 가깝고요. 또 일산에는 이렇게 정발산과 호수공원이 있는 아름다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고요. 마두역에서 이렇게 백석역을 지나 두 개를 가면 대곡역이 나오는데 현재 대곡역은 더블 역세권으로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고 있으며 G2X A까지 개통이 되면 4개의 노선이 지나는 쿼드러플 역세권입니다. 백송마을에서도 마두역이나 백석역 혹은 백마역을 이용해서 대곡역에서 환승 가능한 교통의 수혜지이고요. 2024년경에는 또 일산에 이렇게 발전 호재들이 일산 테크노밸리를 비롯해서 준공 예정이어서 발전 호재와 이렇게 교통 호재들이 겹쳐서 굉장한 시너지가 일어나는 발전을 거듭할 예정인데요. 백송마을도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위치로 보시겠는데요. 3호선 마두역과 백석역, 경의중앙선 백마역 사이로 이렇게 백송마을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앞쪽으로 마두역이 가깝게 백송 풍림 3호 아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이렇게 공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바로 인근에 백송공원이 있어서 또 학세권이기도 하고요. 또 상권이나 편의시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고양터미널이라든가 롯데아울렛, 또 이마트, 일산병원, 대형병원도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더 큰 대형마트나 병원들은 차량 5분에서 10분이면 이용 가능합니다. 바로 인근에 바로 단지 옆에 백석초가 위치하고 길 건너에서 또 인기 많은 백석고가 위치해 있으며 그 이외에도 다양한 초중고들이 위치해 있어서 또 여기에 맞는 백마학원가가 바로 또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학세권이기도 합니다. 동 배치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정문을 이렇게 위치를 놓고 화면으로 봤을 때는 왼편으로 501동에서 506동 사이 22평과 23평형이 구성되어 있고 오른편으로는 507동에서 512동 사이로 31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동마다 뒤에 이렇게 둘레길처럼 아름다운 산책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동마다 다 되어 있어서 제가 둘레길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고 단지 내 이렇게 동강거리나 녹지 공간들이 있어서 제가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512동 옆으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백송공원이 위치하고 또 510동은 바로 옆으로 공원길로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백석초와 또 백석초 병설 유치원이 위치해 있고 509동 맞은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길을 건너면 백석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 위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해 있고요. 세대수는 786세대로 12개 동으로 중소형 평수이면서도 큰 단지를 자랑하고 있고요. 준공은 1992년에 해서 지금은 현재 30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학세권을 자랑하고 또 백마학원가가 옆에 있고 또 교통의 수혜지로서 2013년 대구 소사선이 개통이 되면 백마역으로 가면 더블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고 3호선으로 마두역이나 이제 백성역에서 타면 한정거장 혹은 두정거장 가서 대곡역에서 또 환승할 수 있는 교통의 수혜지 GTX-A가 개통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인프라는 일단은 일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프리미엄급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대형병원, 일산병원, 이마트, 고양터미널 등 이렇게 상권이나 편의시설은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큰 상권이나 대형병원은 차량 5분에서 10분이면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면적으로 보시겠는데요. 면적은 22평형 AB형 형태와 23평형 AB형, 31평형 AB형이고 특징이 있다면 계단식입니다. 대부분 22평이나 23평형은 복도식이 많은 아파트들이 많은데 백송 3호 풍림 아파트는 이런 계단식을 자랑하고 있고요. 방은 3개이고 모두 그리고 욕실은 31평만 2개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9월 25일자 네이버 부동산을 참고로 하면 매매는 평형대별로 4억 5천만원에서 7억 5천만원, 전세는 3억 2천만원에서 5억 5천만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월세는 현재 없는 것으로 네이버 부동산을 참고로 했습니다. 평면도 보시겠는데요. 백송 풍림 3호 아파트 5단지는 이렇게 22평과 23평형 기본형으로 봤을 때 현관은 똑같이 놓고 봤을 때 크기 구조는 똑같은데 크기가 조금 23평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 3개 구조입니다. 22평이라도 방이 3개여서 쓰임새가 있고요. 발코니 3개씩 되어 있고요. 31평형인 경우는 기본형이 아까 그 현관을 똑같이 놓고 봤을 때 같은 구조인데 화장실만 2개이고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발코니는 3개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이 신축에 비해서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토부 실거래가로 22평 매매 같은 경우는 8월 21일 날 3억 7,20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지금 계속 상승세입니다. KB시세 9월 17일자 일반 평균가는 3억 3천만원입니다. 또 22평 전월세 같은 경우도 9월 11일 날 2억 9,50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전월세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좀 다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KB 시세는 일반 평균가가 2억 7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23평형 매매 같은 경우는 9월 13일 날 4억 4,50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KB 시세는 4억 4,250만원에 올라와 있고 23평형 전월세는 9월 5일 날 3억 7천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9월 17일자 일반 평균가 KB 시세는 3억 5천만원입니다. 31평형 매매 보겠습니다. 8월 26일 날 6억 40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KB 시세는 일반 평균가 6억 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고요. 전월세 31평형은 9월 17일 날 3억 1,50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KB 시세 전세가는 4억 5천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일산의 백송마을에 있는 백송풍림 3호 5단지 아파트 동영상을 저랑 같이 보시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와 함께 보러 가도록 할까요?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백송마을 풍림 3호 아파트 5단지 입구입니다. 입구 우측으로는 501동에서 507동으로 또 좌측으로는 508동에서 512동으로 12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보이는 곳은 입구 쪽 정원입니다. 786세대의 큰 단지이며 중소형 평수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아파트입니다. 501동은 입구에서 제일 우측으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5층의 구조로 되어 있고 바로 동 앞에 정원길입니다. 길 건너에는 흰돌마을 건양 7단지가 보이고요. 501동과 502동 사이로는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어서 어린이가 있는 댁에서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503동에서 본 504동과 501동, 506동 사이의 공간인데요. 위에서 제가 찍어보았는데 동강 거리랑 녹지 공간 보시라고 영상에 담았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504동 뒤편으로 위치한
그 놀이터 공간과 녹지 공간입니다. 512동과 505동 사이에는 이렇게 넓은 운동장 공간이 있어서 어린 친구들이 와서 많이 놀는 그런 휴식 공간이고요. 넓은 공간이고요. 오른쪽으로 나가면 또 단지와 단지 사이에 예쁜 공원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505동 앞으로 제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동 마지막 끝마다 이렇게 둘레길이 형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쾌적한 공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 507동에서 502동 너머로 보이는 한강 쪽 뷰와 단지 내 모습인데요. 정면에 502동이 보입니다. 그리고 동간 거리 보시고요. 주변에 녹지도 많아서 촬영했고요. 지상 지하 주차장 모두 이용하고 있습니다. 509동과 정면에 511동 사이의 공간인데요. 좌측에도 백송공원이 있기 때문에 녹지가 많습니다. 지금 보이는 동간 사이에도 이렇게 녹지 공간이 있고 거리도 넓고 그래서 담아봤고요. 백송공원이 왼편으로 509동 좌측으로 보입니다. 507동과 511동 사이의 단지 내 모습인데요. 아까 넓은 운동장 같은 모습도 보이고 또 이 단지 전체의 공간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507동과 511동 사이에 그 아까 위에서 보셨던 녹지 공간을 이렇게 휴식처처럼 되어 꾸며져 있는 곳을 촬영을 했습니다. 512동 옆으로는 백석초와 유치원이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은 501동과 503동의 이렇게 둘레길입니다. 아파트 전체의 동 뒤에 형성된 둘레길인데 이 둘레길만 다 걸어도 운동량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512동과 510동 사이의 모습인데요. 여기도 놀이터가 있고 지금 바로 우측으로 또 백송공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단지 안에서 백송공원을 한번 촬영해 보았고요. 백송공원으로 나와서 이렇게 백송 3호 풍림 아파트 모습을 제가 담았습니다. 백송공원 내부도 한번 보시라고 영상에 넣었고요. 바로 이렇게 왼편으로는 백석초등학교와 백석초 병설 유치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양시 일산 백석동에 위치한 백송마을 5단지 3호 풍림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바로 백석초가 인근에 있고 백석고도 위치한 또 백마학원과도 가까운 학세권이고 2023년에 대곡소사선과 또 GTX-A가 개통이 되었을 때 교통의 수혜지이며 주변 상권이 너무나 좋습니다. 일산병원과 고양터미널 등 대형마트 등 굉장히 좋아서 그리고 또 중소형 평수로 대단지이고 인기가 많은 아파트여서 제가 백송마을 3호 풍림 5단지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송풍림 3호 아파트 시세까지 깔끔히 정리해 주셨는데요. 일산 아파트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안순옥 공인중개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서남북 애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